달기로부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캠핑장인데요. 제가 오늘 드디어 겨울에 만나고 싶지 않은 녀석을 또 만났습니다. 예, 잿빛 곰팡이병입니다. 정말 저의 소중한 레드판타지의 대품에다가 요런 짓거리를 해놓은 요 나쁜 이 곰팡이놈. 자, 요거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그냥 영향이 좋으니까 이 레드완타지아 군생이 새끼를 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머, 여기도 그렇다. 아, 이거 어떻게 해? 뽑아야 되나? 아, 안 뽑고 저것만 조금 어떻게 없애보려고 했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거 시안인데. 보면서, 어우, 이 음식이 있지. 저기 뭐야, 곰팡이 지금 포자박 날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이런 뭐야, 목대가 망가졌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여기를 좀 파줘야 되겠다. 여기가 너무, 에이, 오늘 아침에 찬밥도 하나 곰팡이가 썰어가고 버렸는데. 여기도 나와. 걔 통풍이 좀잘안 됐을 거예요. 얘가 이제 그래서 저 여기를 좀 어머 여기가 그렇지 여기가 물기가 있네. 이번에 물을 먹은 게저 안쪽도 그렇다. 안 되겠다. 너는 나와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그렇네. 좀 제가 그냥 제 눈에 봤을 때는 거기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쪽만 살짝 이렇게 해내면 좀 이렇게 어떻게 해주면 될것 같았었는데 안될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그래서 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으면 되죠. 이그물잘 먹으라고 잘 먹고 쑥쑥 크라고 물 줬더니 먹고 체했어. 체했다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얘가 자체적으로 뭐 안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기가 어느 정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곰팡이가 지금 이렇게 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제가 이 수분을 습도를 재는 기계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재볼게요. 의미가 그렇게 있으려나? 이것도 아니고 습도는 아니고 pH? 이게 6피 한번 재보려고 했더니 건조하기만 표시가 되고 습도가 얘가 몇 퍼센트다 뭐 이렇게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왜 샀냐? 미안. 잘 살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와야지. 안쪽에는 별로 흙 젖지도 않았구만. 에이, 왜 그랬어 근데? 응? 이게 어떡할 거야? 말려야지 뭐. 그래서 이제 화분에서 나와버렸습니다. 화분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기 어우 어이구 막 진전이 되고 있었어. 통풍이 안 되는 증상인 거예요. 이게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통풍이 안 되니까. 마른 잎이 통풍을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른 잎도 좀 이렇게 떼어주고, 그거 하면서, 떼어주면서, 그러면서 얘네들 컨디션을 한 번씩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목대 상했다. 진짜 속상하다. 얘는 지금 목대가 후루룩 지금 막 다른 애들도 그럴까 봐 이제 마음이 엄청 지금 불편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조급해졌어요. 왜냐면 목대가 괜찮으면 그냥 참을 만한데 얘가 목대가 어우 저도 엉덩이가 인근에 있는 애들이 서서히 지금 어머 어떡해 목대가 너 진짜 이럴 거야? 정말 이러기야? 목대가 진짜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목대가 망가지면 답이 없으니까. 얘도 떼어, 그냥.
그래서 인위적으로 통풍을 시켜주는 그런 구조를 일부러라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거 지금 보면서 드네요. 제가 지금 눈꺼풀이 막 떨려요. 이게 제가 예상했던 거랑 달라가지고 저는 그냥 조금만 그렇게 돼서 아 저기 왜냐면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런 경우 또 못 해본 거죠. 저기만 그냥 떼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진짜 가볍게 했다가 얘가 지금 목대가 지금 막 무르고 있는 걸 보고 나서 완전 니 진짜 이 곰팡이 이 곰팡이를 잡는 이렇게 물은 이 부분을 일단은 조금 제거를 하고요. 그래서 너무 딱 아이고 찔렀다 찔렀어 너무 딱 붙어있다 싶은 잎들을 좀 떼어내서 중간에 통풍을 강제로 좀 시켜보겠습니다. 용의석은 잎이 가지고 있는 물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자체 수분도 많죠. 지금 여기 화분에 물을 줬기 때문에 화분에 준 물도 있죠 하니까 요런 애들은 강제로 통풍을 하는 그 통풍 길을 조금 만들어주면서 물러진 목대를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좀 떼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좀 이 정도 구조도 이렇게 무르나?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이 곰팡이 병의 그런 구조가 조금 달라서 그거랑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수형이 너무 딱 붙어있는 요런 애들은 진짜 통풍이 진짜 잘 되는 곳에 이 선풍기 바람이라도 정말 잘 쏘이는 곳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왜 뛰 멀쩡하니 왜 뛰냐 이게 지금 잎이 살짝살짝씩 다 엉덩이가 지금 물러있어서 제가 지금 다 떼어내고 있어요. 이거를 아깝다고 안 뛰면 계속 물러지겠죠. 그래서 어차피 제가 지금 이거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통풍을 얘네 앞으로 강제로 지금 통풍을 제가 지금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 곰팡이 약을 뿌려야 되는데 제가 곰팡이 약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파리 몇 개 떼어내면 되지 뭐 이렇게 했다가 완전 보고선 기암 야 너 강제 통풍 해야 되겠어 너 나와 강제 통풍 한다고 지금 중간중간에 너무 붙어있는 애들 지금 제가 떼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상처난 것 같다 싶으면 제가 떼어내고 지금 왜냐면 얘는 지금 이 이파리에 아까운 게 문제가 아니라 목대가 지금 보이는 그런 수형으로 만드는 게 지금 먼저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 아까워 이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목대가 조금 드러나도록 많이 붙어있는 밀집되어 있는 잎들을 제가 지금 떼어내고 있습니다. 얘는 보니까 철화의 어떤 그런 수형이었던 것 같아요. 아 기특하고 이쁘긴 하네. 자 이렇게 해서 좀 붙어있던 잎들 큰 잎들을 좀 떼어서 이런 애들은 언제든지 이래서 이렇게 조금 너무 땀띠나게 붙어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보면 이런 잎들을 제가 살짝살짝씩 물러진 잎들을 제가 지금 계속 떼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걸 못했어요. 이걸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그때랑 다른 게 지금은 할 수 있는 거. 자, 다음 땡네 귀둥이 저 엄청 귀해요. 이거 엄청 귀한 다육인데 제가 엄청 귀한데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살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왜 생잎을 저렇게 떼어내고 있어 이렇게 막 쇼크받지 마시라고요. 이 정도까지 하고 얘는 이제 통풍이 좀 되게끔 제가 그 화분에다가 좀 올려놓고 아우 정말 덩치 키우고 싶어갖고 요 화분에다가 놔두고 제가 좀 지켜봤었는데 여기에다가는 요거
살균제를 제가 살짝 이렇게 뿌려요. 살균제를 뿌리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마르도록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제가 쓰는 조그마한 선풍기 있죠? 그 앞에다가 얘를 갖다 놓고 말릴 거예요. 가기 전에 프랄린을 조금 이제 발라줄게요. 프랄린 조금 발라서 상처를 냈으니까 저가 아니야 넘어가면 안 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프랄린을 좀 발라서 이런 곰팡이는 발견만 하면 돼요. 발견만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리러 할게요. 자 이렇게 요 미니 선풍기가 하는 역할이 그냥 아주 그냥 톡톡히 자 여기다 이렇게 찬바람 좀 쐬가지고 여기서부터 다 오늘은 이렇게 틀어놓고요. 이제 한 진짜 오랫동안 조금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말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진짜 귀둥이 레드완타죠. 이 귀둥이가 갑자기 이렇게 물러갖고 진짜 깜놀했어요. 깜놀해갖고 제가 이렇게 처치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자세히 좀 보세요. 진짜로 만나고 싶지 않은 이 겨울 불청객. 어떤 거? 요 곰팡이 제가 이렇게 처치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